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국힘당이 총선을 앞두고 분명히 읍소 전략을 펼치며 악어의 눈물쇼를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바로 국힘당의 조혜진이 읍소 전략을 펼쳤습니다. 조혜진의 워딩 뭐 잘못 먹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강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상 읍소가 아닌 대국민 협박이나 다름없습니다. 조혜진은 시국 기자회견에서 먼저 윤석열을 겨냥해 오만과 독선으로 불통의 모습을 보인 것, 정치를 파당적으로 한 것, 인사를 배타적으로 한 것, 국정과제에 혼란을 초래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것을 사과해야 한다. 대통령실과 내각은 즉각 총사퇴해 대통령에게 국정쇄신의 기회를 줘야 한다. 만약 총선에서 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두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 본다. 그때 하는 것 의미 없고 무책임하다. 나를 포함해 당 소속 의원들은 민심을 대변하지 못한 것을 사죄해야 한다. 한동훈과 우리 당 후보들은 총선에서 지면 그에 대해 책임질 것을 지금 선언해야 한다. 특히 우리 당이 원내 일당을 얻지 못하면 국민의 불신임과 심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든 당선자가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의원직을 총사퇴할 것을 지금 선언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의 발언이면 그동안 국힘당에서 나온 발언 중에 가장 강도 높은 발언입니다. 세상에 감히 이 윤석열에게 오만, 독선, 불통, 무능, 무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조만간 캐비넷이 열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 조혜진의 발언을 통해 지금 전국의 판세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러면서 덧붙인 말은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정권보다 더 흉악한 정권이 될 것이다. 나라 망한 뒤에 후회해도 소용없다. 지난 4년의 국회와 정치가 좋으면 또 민주당 찍어라. 박근혜 끌어내리고 문재인에게 맡겼더니 나라가 잘 됐다고 생각하면 밤낮 탄핵거리는 이재명 조국 패거리에게 표 줘라. 그게 아니라면 선택은 하나, 국민의힘뿐이다. 마지막으로 국민께 호소한다. 윤석열 정부에 일할 기회를 달라. 그래놓고 못하면 심판하든 탄핵하든 마음대로 해라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정신줄 놓은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실컷 뻘짓 다 해놓고 무슨 일할 기회를 또 달라고 합니까? 자, 그리고 이건 호소가 아니라 대국민 협박입니다. 누가 국힘당 패거리 아니랄까봐 패거리라고 말하는 이 말본세를 좀 보십시오. 한마디 한마디가 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저들은 지금 이재명이 두려운 겁니다. 자, 조혜진에 이어서 한동훈은 저 사람들이 200석으로 뭘 하겠다는 거냐,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겠다는 거다,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자유라는 말을 떼내겠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재명이 무서운 겁니다. 이재명은 이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하라면 할 테니까요. 개헌이든 탄핵이든 국민이 명령하면 당연히 해야죠. 우리가 그러라고 심판하라고 개혁하라고 지금 국민들이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급해진 한동훈 어제 유세에서 나라를 위해 이재명 대표의 형수 욕설 녹취록 다시 한번 들어봐달라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딱 수준이 거기까지인 겁니다. 원희룡과 이천수가 이재명 대표의 유세 현장을 지나가며 형편없는 수준을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죠. 이천수는 지나가는 행인이 손가락질을 했다고 마이크 잡고 어머니 벗겨하지 마세요. 이재명이 시킨 겁니까? 라며 시민들과 한판 뜨자는 식으로 말하는가 하면 또 다른 시민을 향해서는 아버님 같은 사람 때문에 발전을 못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지를 않나. 이게 원희룡을 돕는 게 아니라 원희룡 떨어뜨리려고 나온 건가 싶기도 한데 저런 자들에게 뭘 기대하고 바랄 게 있어서 또 이직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나라를 말아먹고도 힘을 실어달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그냥 나라 다 팔아먹고 다 같이 죽자라는 소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지난 강서 재보궐 선거 때 이 국힘당의 김태호가 패하고 나자 윤석열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은 늘 옳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국민이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하고 여전히 수족들 측근들 챙기기 바쁘고 권력의 뽕맛에 취해 있었고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선거철 되니까 어제는 명성교회에서 열린 연합예배 축사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셨다. 모두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사랑과 연대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부활의 참뜻을 이루어가는 길이다 라며 정부와 함께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그러네 국민팔이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정말 뻔뻔합니다. 절에 가서는 부처님 찾고 교회 가면 예수님 찾고 여차하면 무당 찾고 뭐 그 자리는 그런 자리인가 봅니다. 중요한 건 이번 주에 과연 저들이 어떤 쇼를 보일까인데 조혜진이 저렇게 나왔다라면 다른 후보들 역시도 윤석열을 압박할 것이고 윤석열이 저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어떤 생쇼를 벌일까인데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추가로 하나의 예언을 더 내놓으셨는데 정부 아닌 제3자가 의대정원 확대 규모 축소 또는 연기 제한 제2의 6.29 선언처럼 전격 합의 운운하며 선경쇼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내놨습니다. 그 제3자는 당연히 한동훈이 될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 한동훈이 내각 총사퇴 또는 대국민 사과 종용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미 뭐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서 무릎쇼를 하든 눈물쇼를 하든 콧물쇼를 하든 달라질 건 없으리라 봅니다. 별의별 쇼를 해도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행여나 투표지 가지고 장난질이나 치지는 않을지 오히려 그게 더 걱정입니다. 자 한편 나경원이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시즌5 막눈광이 간다에서 최근에 연속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현상에 대해 이것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다. 이것에 들어갈 적당한 단어는? 이라고 물으며 1번 좌파, 2번 우파, 3번 대파를 선택지로 제시를 했는데 대파 고르라고 그러려고 하는 거지? 몰라. 하나 고르기 어려워 라면서 답을 피했습니다. 이게 바로 저들의 민낯입니다. 답이 뻔하게 나와 있음에도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도망가고 피하는 게 바로 저들의 속성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무슨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선거 때면 되면 국민팔이 하는데 이번 총선에서 확실하게 우리 주권자들의 무서움 보여줘야죠. 부산 진갑에 출마한 서은숙 최고위원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부산이 뒤집힐 것 같다. 부산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2018년 지방선거와 비교를 해보면 현재는 민심에 떠밀려 다니는 기분이다. 그만큼 민심이 민주당을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결국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 피로도가 높은 것이라고 해석을 한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주민 손을 한 번 더 잡고 지지를 호소하고 낮은 자세로 다가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전체적인 분위기는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강세인 건 맞습니다. 자 그러나 남은 일주일 저들이 어디서 어떻게 무슨 짓을 벌일지 모릅니다. 이재명 대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데 우리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